오는 3월 새학기를 앞둔 대학가. 신입생이나 재학생들 모두 걱정이 앞섭니다. 대학가 월세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학기에 다닐 방을 알아보고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주변에 있는 월세들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한 부동산 정보 플랫폼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서울 지역 주요 대학가 월세는 평균 59만 원으로 1년 전보다 5.72%나 올랐습니다. 특히 대학이 많은 신촌 지역의 월세는 평균 73만 원까지 치솟은 상태. 전세 사기 여파로 청년들이 월세를 선호하는 데다 졸업한 이후에도 임대료가 비교적 저렴한 대학가에 머무는 직장인이 많아지는 등 월세 수요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직장가보다는 합리적인 가격대이긴 하니까 그래서 굳이 이사는 하지 않고 계속 이쪽 대학가 쪽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대학가 원룸의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서울시가 제공하는 임대주택인 청년 안심주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 임대료가 저렴하고 역세권이나 간선도로변에 위치해 교통여건도 좋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회기역 주변에 위치한 청년 안심주택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창문을 통해 바로 지하철역이 보이는 초역세권입니다. 청년 안심주택은 두 가지 형태로 공공임대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에서 70%, 민간임대 임대료는 특별공급이 75%, 일반공급이 85% 수준입니다. 입주자는 다양한 금융지원도 받을 수 있는데요. 청년의 경우 SH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보증금의 최대 50%를 무이자로 최대 4,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일반 금융기관에서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나 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위한 전월세 보증금 대출 두 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중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보증금 7,500에 월세로 27만 원 납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청년 안심주택 주거비 지원으로 보증금 50%는 무이자로 지원해주고 있어서 이용하고 있고 건물 내부의 부대시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헬스장이나 부서실이나 코인센터실이 있어가지고 편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민관과 공공이 협력한 주거사업이라서 전세 사기 걱정에서 자유로운 게 장점. 그만큼 입주 경쟁이 치열한데요. 올해 처음으로 1월 초에 모집한 문정역 주변의 청년 안심주택 경쟁률은 최고 69대 1을 기록했습니다. 경쟁률이 너무 높은 것 같아서 이런 주거 정책에 대해서 좀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거나 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사업 대상지를 간선도로변까지 확장하고 3만 5천 원을 추가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30년까지 또 신규 2만 호를 또 추가해서 전체적으로 2030년까지 총 12만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저희. 서울 시내 지역별로 입주자를 수시 모집하는 청년 안심주택. 올해는 모두 13개 지역에 4,200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청년들의 주거 어려움을 더하는 전세 사기와 고금리. 청년 안심주택처럼 젊은이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안정적인 지원책이 꾸준히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국민리포트 장진우입니다.